솔직히 비주얼은 쉐시야. 비주얼은 쉐시예요. 아,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첵스초코 파맛이에요. 파맛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냉큼 집어왔어요. 오늘은 첵스초코 파맛 신상 오늘은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맛이라고 진짜 파가 들어가 있대요. 색깔도 초록색. 진짜 파가 들어간 단짠 첵스초코래요. 아, 색깔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끈적끈적 해가지고 초코가 묻어있는 것 같거든요. 초코인데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뭐라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아, 그니까 달달해요. 달달한데 약간 기분 나쁜 달달함. 진짜 뭔가 그 끝맛에 파맛이 나요. 파맛이 나는데 아, 또 달달해가지고 아, 그냥 이상한 맛이야. 일단 그냥 생으로 먹으면은 먹을만해요. 막 그렇게 막 역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이번엔 우유 한번 말아서 먹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첵스초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 중 하나예요. 그 기본 맛 있잖아요. 초코맛을 우유에 딱 말아가지고 냅두면은 그 우유가 초코우유가 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근데 이거는 파우유가 될것 같은데. 바나국이다. 일단 생으로 먹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맛은 괜찮았어. 이번에는 우유 타서 먹어볼게요. 잠깐만, 한 입 갖고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어, 나 왜 아무 맛도 안 나지?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파맛이 좀 나긴 하는데 우유를 먹어봐야겠다, 우유.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과자 맛이야. 그냥 과자 맛인데 약간 찝찝한 과자 맛. 뭔가 감자칩에 우유를 말았다 그런 맛? 약간 말면 안 되는 곳에 우유를 말았다 그런 맛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맛이냐면 양파링의 우유맛 맛이에요. 그냥 양파링의. 그냥 이거, 와, 나 이거 아깝다. 이게 6,900원이었나? 이거면은 첵스초코 엄청 큰 거 사 먹는데. 아, 돈 아까워. 이게 일단 달달해요. 달달하고 생으로 먹었을 때는 파맛이 나요. 파맛이 나고 달달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끝에 뭐라 해야 되지? 그 파 쓴맛? 그거 비슷한 거 나고. 근데 지금 우유에 말아 먹었는데 우유에 말면은 파맛이 거의 안 나요. 파맛도 거의 안 나고 그냥 달달한 맛만 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첵스초코 파맛을 먹어봤는데요. 아, 그럼 맛있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 어, 뭐지? 이 중독적인 맛은? 여러분, 단짠단짠 쩌는데? 뭔가 맛있는데, 이거? 왠지 왜 어울리는 거지? 아, 근데 나 개인적으로 이거 생으로 먹는 게 맛있네. 떡볶이, 나 지금 집에 떡볶이 있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 떡볶이에 파맛 첵스초코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맛있대요. 궁금하니까 넣어서 먹어볼게요.
떡에 식빵과 바삭바삭한 시리얼이 어우러져 매콤한 맛에 단짠단짠을 느낄 수 있다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이랑 첵스 초코 파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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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려볼게요. 이렇게 솔직히 비주얼은 쉣이야. 비주얼은 쉣이에요. What the fuck? 오, 맛있다. 아, 맛있어. 아니 여러분, 떡볶이랑 첵스초코 파맛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어울려. 아, 신기하네. 어, 왜 맛있지? 비주얼은 완전 별론데. 아, 튀김 같아. 튀김. 야채 튀김 같아. 양파 튀김 같다. 양파 튀김. 아, 맛있어. 양파튀김 같아요, 양파튀김. 맛있어. 아니, 진짜 여러분, 비주얼은 약간 극혐인데, 비주얼은 약간 극혐인데,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데? 여러분, 첵스초코 파맛은 우유 말고 떡볶이 국물에 말아 먹읍시다. 어울린다. 맛있다. 양파튀김에다가 떡볶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첵스초코 파맛을 먹어봤는데요. 이게 생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생으로 먹으면 먹을만하고, 우유에 말아 먹으면은, 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별로예요. 그냥 처음에는 양파링에 우유 말아먹는 맛? 달달한 맛? 그렇게 봤는데, 가면 갈수록 그냥 아무 맛도 안 나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제가 떡볶이를 가져와가지고 떡볶이 국물에다가 말아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조합 강추합니다. 이 조합 진짜 맛있어요. 단짠단짠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꿀조합입니다. 여러분, 떡볶이 강추합니다. 드실 거면 떡볶이에 첵스초코 파맛 말아드세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